의외로 꽤 높네요. 전통 있는 조합이다. 그리고 네. 그 올라프 만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는 6렙 이후의 얘기입니다. 6렙 이후 올라프 너 전멸 없잖아. 있을 때 끔찍 붙으면 안 되는 건데 BDD가 뒤로 돌아가며 아소 위험해 보이는데요. 너 전멸 없지! 이러면 아소! 이러면 아소가 그 다음에 모건 도착, 모건 도착. 라칼도 있고 소비가 와서 넘어가서 일단 더 쓰고 근데 BDD가 다시 빠졌고요. 드리블링 클리드가 한 번 더! 네 명 맞았어요. 밀어내고 뒤로 가면서 그 모건을 착착! 오! 마무리 당당히! 클리드 기다리다가 아칼리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아칼리도 와요. 혹시 아칼리가 킬을 또 먹으면 클리드도 아칼리가 킬을 또 먹으며 먹었어요! 이러면 뭔가 초비의 그 클리드가 공사? 네 공사 들어가면서 어휴 데프트 너도 넘어와. 기다렸다가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탑 쪽 무빙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라스칼도 아칼리 올라프가 슬금슬금 라스칼도 알고 있는데 이거 거리를 글쎄요. 초비가 키 또 먹으면 이거 거리가 키 또 먹으면 설마 와 이거 비 아칼리 복귀 소리가 됐는데 그래서 바로 유채화 쓸 수 있어요. 궁 안 쓰고 싶었는데 잘못 튕겨지면 뭐 또 되게 만드니까 공사 들어갑니다. 근데 베인이 넘어갔어요. 베인이 다음 그럼 아칼리 오고 사우라 오고 일단 필스 한번 맞았고 소비도 참 아칼리가 복귀 소리 당겼는데 그래서 바로 유채화 쓸 수 있어요. 궁 안 쓰고 싶었는데 잘못 튕겨지면 뭐 또 되게 만드니까 공사 들어갑니다. 근데 베인이 넘어갔어요. 베인이 다음 그럼 아칼리 오고 사우라 오고 일단 필스 한번 맞았고 소비도 참! 네 대각선이고 카미리 궁도 있으니까 왔어요. 이거 오겠구나. 꽝! 최후 독점! 카미리 전멸만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잡겠다는 얘기고 아픈 거는 없죠. 근데 전멸 뒤쪽 이동! 피합니다! 도끼 피했고요. 애초에 도끼 또 피했고요. 갈고리 발사 돌진 전멸 공포가 제대로 안 들어간 순간부터 저까지는 올라프가 좀 무섭긴 했었죠. 네 모건적으로 갑니다. 클리드 그리고 여기서 맞고 전멸 없거든요. 카밀 이동이 안 되겠는데요. 와 깔끔하게 연계 콤보가 제대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클리드가 가려운 곳을 아주 적절히 잘 긁어주고 있어요. 탈리아가 기세 타서 이곳저곳 바이소 세벽으로 계속 맞고 이러면 그러니까 아서도 화났거든요. 아서도 지금 뭐 하고 싶은데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저는 드래곤 쪽에서 교전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받아들인 건가요? 클리드가 뒤쪽 대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 약간 서로 설계하고 있어서 젠지도 자 일단은 여기 순간이동을 한 번 더 넘어옵니다. 라스칼이 일단 나르! 그 다음에 그리고 연계! 와! 라스칼 클리드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근데 아칼리 일단 와요. 쪼이기네요. 그리고 신드라가 조금 먼데 이거를 쪼여서 자 이걸 빠르게 정리할 수 있나요? 신드라가 조금 멀거든요. 라스칼부터 라스칼 마무리!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리고 룰로가 봅니다. 룰로가 보는데 잡았고 그 다음에 하나 그리고 초비 버텼고요. 그리고 초비가 지금 더 욕심냈어요. 저까지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와 비디 이거 순간이동 이거 아까부터 좀 기다리고 있었던 걸로 봤는데 그가 와요 와 그렇습니다. 비디 외로울 수 있는 위치인데요. 알리스타 기본적으로 달리기 선수인데 이거 괜찮은가요? 비슷한 투입니다. 괜찮을까요? 꽝! 뛰었죠? 그렇지! 이렇게 되면 근데 또 먹었어요! 하나 생명! 오공이! 네! 그렇죠. 누워있는데 막 몸이 배기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이드 가기야 무섭고 누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겠고 아소와 비싸가 뛰면은 초비가 옆에 있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발을 묶었어요. 또 와요. 마무리 아칼리가 또 와요. 옵니다. 아칼리. 바이수사의 병으로. 중간에 내렸어요. 세이프. 약간 이런 느낌. 할 거 아니야. 안 보이니까요. 올라프. 라그나로크를 일단은 가동을 했는데. 자 이거 벽공간 노려봤던 거예요. 그래서 달려요. 이러면서 착착. 이러면서 베인도 그런다. 이거 앞으로 밀고 나와요. 그런다. 선장의 지배자며 한 명씩 빼려나갑니다. 그리고 룰로 데프트 룰로 처음이 그냥 이거 룰로 뭐 할 게 있나요 지금? 막혀있죠, 막혀있죠, 막혀있죠. 라인을 동시다발로 밀으면서 더 이상 피해 필요 없다. 밀면 되니까. 하나 생명 경기력이 왜 이러나요, 진짜. 역시야 제거하면서 바로 어차피 먹은 거니까 상대가 드래곤이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걸 또 신경 쓰이게 만들 거야. 노렸어요. 초비. 와, 저거 맞아. 아, 예. 물러가 있는데. 있다가 또 시간 끄는 거 보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이끌군요. 오늘 하루를 이게 미드다. 이게 진짜 역대급 리그 오브 레전드가 5대5 게임이라고 아닌데 1인 캐리 되는데 이런 느낌도 있어요. 연이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미드 연돈이요. 그냥 미드를 던져요. 아서도 지금 도끼가 아니에요. 힘 봤죠? 다른 챔피언 또 가요. 또 시점 있어요. 또 너냐? 어떻게 사냥해줄까? 비명이 나오. 그래도 착착와. 부산항만 또 지금 만만치 않아요. 네. 그리고 총사령관이 근처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를 잡으려면 그냥 무조건 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가둬놨어요. 써보나요? 예, 뒤로 크게 쪼이죠. 크게 쪼이죠. 이거 한 명 죽을 생각 해야 됩니다. 진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한 명 죽을 생각하고 잡죠. 예, 이거 그런 느낌인데 이거 잡아야 되는데 다리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잡으려면 그래서 그 한 명을 누가 하냐. 할 수도 없어. 이런 저거 못 잡을까봐. 다시 보시죠. 야, 이걸 뭐? 진짜 정강토카 같은 이니시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아군은 다 바로 뽑고 있는데 여기서 원맨 쇼를 합니다. 쇼. 어떻게 대처가 안 돼? 쇼죠. 이게 바로 쇼. 그렇죠. 라스칼은 와 진짜 내 아칼리도 저랬는데 이런 생각 날 것 같고 아칼리 진짜 다 먹다 크니까 모건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미니디가 그러니까 잘했는데 미니디가 그러니까 아칼리가 계속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아칼리 한 가지 이 전에는 사실은 초비와 데프트가 단독의 힘으로 뭐 전반적으로 이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 아칼리 이게 좋거든요. 같이 이러면 그라가스 어떡해요. 그라가스 가야죠. 그리고 들어가면서 아칼리가 들어가고 데프트도 데프트가 들으면서 때리면 베인 데미지도 지금 하늘 뚫어요. 어차피 그래서 나르가 헐레벗떡 오는데 집에 부인났어요 지금. 예, 그래서 도착하고 잡았습니다. 초비가 초비 움직임 진짜 계속 보게 돼요. 비슷한 또 들어왔죠. 데프트 데프트 룰로 자 데프트 룰로 일단 기지에서 싸워야죠. 기지에서 세우면서 계속 마무리를 시도 안으로 들어가서 믹서기로 갈아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내면서 합니다. 우리도 강팀이다. 그 하나 생명. 이른바 벤치든 모든 베인은 잡혔습니다만 나머지 정제 다르다. 작년에는 울면서 그 노래 불렀거든요. 그렇죠. 올해는 웃으면서 그 노래 부를 것 같습니다. 하나 생명. 왜냐면 젠지를 이렇게 잡아내고 있으니까요. 자 결국 라스칼과 클리드가 대결했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미 하나 둘씩 사라지고 그리고 중간에 또 밀리는 어깨 막을 수가 없어요. 초비 1킬 더 먹죠. 초비 10-06. 차차! 끝났어요. 결국은 이렇게 넥서스가 양 파괴됩니다. 제제 하나 생명. 와. 저 부두고 모양. 아니었나요? 부두고 모양? 천천히 해. 쌈 맞을 거. 쌈바. 3위. 알아서 해. 15초. 15초 타워 들어가. 10초. 끝났다. 나이스. 어이구. 아, 끝났어.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나이스.